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삼자겁에 있는 250점짜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1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은 자, 아래쪽에 자, 여기 3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자, 클릭을 하시고, 자, 1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1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쪽 그 번호가 붙여져 있는 그 아래쪽 문단 부에 있는 이 위치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를 푸셔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자,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F6키를 눌러서 스타일로 들어오셔도 되겠죠. 자, 스타일을 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니까 자, 스타일 이름을 YOUTH, use라는 그 이름으로 그 주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새 스타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은 자, Y. 자, 제가 나눠드린 그 문제 그 1번, 기능평가 1번에 있는 스타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문단 모양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그 스타일 종류, 자, 문단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을 자, 15로 지정을 하고, 자, 그리고 탭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이쪽까지, 문단 아래쪽까지 탭키를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10을 쓰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자 모양을 주기 위해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이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그 장평하고 장평이 지금 95로 되어 있는데 이걸 97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탭을 눌러서 자가는 마이너스 5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언어에서 글꼴을 자, 한글로 바꿔주시고 한글은 도듬체로 자, 두둠이라고 하는 글씨체로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두둠이라고 하는, 글씨체를 찾아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어를 선택하고 영문은 자, 굴림으로 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은 도듬으로 바꾸고요. 한글은 도듬으로 바꾸고, 영문은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만든, 이 스타일이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정한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자, 잘 맞았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 잘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설정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로 안쪽으로 좀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밑줄이 좀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밑줄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의심을 하고, 내가 오타를 내지 않았나,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는 글자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 위치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를 다시 누르고 내려오신 다음에 한글로 자,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기 그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1번에서는 자, 스타일 지정하는 문제하고 여기 그 2번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표작업을 해 주시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 데이터를 입력하고 물론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타일을 먼저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 그 일작업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